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 API 소개 및 실습 강의를 진행하게 될 소프트웨어과 김재현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오픈 API 소개, 네이버 오픈 API를 활용하여 간단한 웹 서비스 만들기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은 IntelliJ 자바 버전 17 이상 설치, 스프링 MVC에 대한 간단한 지식, 스프링 부트에 대한 간단한 지식입니다. 네이버 개발자 센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API와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액션에 따라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고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와 응용 도구, 자동화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XML, JSON 형식으로 응답하는 API URL 형태로 크게 기본 API, 호환 API, 연동 API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PI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픈 API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방식에는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 회원 프로필 조회, 캘린더, 카페가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 오픈 API는 네이버 로그인의 인증을 받아 접근 토큰을 획득해야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입니다. API를 호출할 때 네이버 로그인 API를 통해 받은 접근 토큰의 값을 전송해야 합니다. 비로그인 방식에는 검색, 파파고 번역, 클로버 페이스 레코그니션, 데이터랩, 캡처, 단축 URL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비로그인 방식 오픈 API는 HTTP 헤더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만 전송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입니다. 네이버 로그인의 인증을 통한 접근 토큰을 획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이버 오픈 API가 비로그인 방식 오픈 API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오픈 API 활용 사례 중 로그인과 지도입니다. 보이시는 사진에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네이버 오픈 API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이버 오픈 API의 로그인에는 OAuth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OAuth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신하여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인증 및 권한 부여 프레임워크입니다. OAuth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인증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도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하게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예시로는 여기 어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어때는 네이버 지도 API를 활용하여 다양한 숙박시설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여행 관련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네이버 지도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주변의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오픈 API 사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URL로 네이버 개발자 센터로 들어가서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할 API를 선택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합니다. 내 어플리케이션 창에서 발급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확인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비로그인 방식 오픈 API는 HTTP 헤더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만 전송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라서 현재 단계까지의 과정을 마친 후에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 방식 API는 네이버 로그인의 인증을 받아 접근 토큰을 획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단계는 실습 부분에서 실습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문서를 확인합니다. 화면의 사진은 네이버 로그인 연동 URL 생성하기 위한 API 문서입니다. 메소드, 요청 URL, 출력 포맷, 설명이 있고, 요청할 때 보내야 하는 변수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제공하는 API 문서를 참고하여 API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후에는 발급받은 API 키를 통하여 API를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HTTP 요청을 통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한 API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합니다.
다음은 실습입니다. 실습을 위해 준비하셔야 될 것은 IntelliJ와 자바 17 버전 이상입니다. 또한 실습의 전 과정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스프링 MVC와 스프링 부트의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실습할 API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회원 프로필 조회, 클로바 페이스 레코그니션, 파파고 번역, 블로그 검색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링 부트 스타터 사이트로 이동해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URL로 접속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레이들 그루비, 랭귀지는 자바, 스프링 부트 버전은 3.1.0, 그룹은 네이버 언더바 API, 아티팩트와 네임은 네이버로 지정하시고, 패키징은 JAR, 자바는 17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게 될 라이브러리는 스프링 웹과 롬보 그리고 템플릿 엔진을 위한 타임리프를 사용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을 하셨다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네, 압축이 풀리면은 IntelliJ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New Pro Open을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 네이버에서 build.grade를 오픈해 줍니다. 네, 압축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네, 압축이 다 풀렸으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메인에 자바 폴더로 들어가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인 클래스를 실행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터미널에 뜨게 된다면 로컬호스트 8080 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면은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이제 네이버 개발자 센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네이버 API 연습이라 하겠습니다. 사용 API는 검색, 네이버 로그인, 클로버 페이스 레코그니션, 파파고 번역을 선택해 줍니다. 네이버 로그인에서는 원하시는 것을 필수 추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름, 성별, 생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은 PC 외부로 해주시고, 서비스 URL은 localhost 8080을 입력해 줍니다. 네이버 로그인 콜백 URL로는 붙여서 네이버 로그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비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은 localhost 8080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정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API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3.4의 네이버 로그인 연동 개발하기로 이동을 하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해 볼 실습은 네이버 로그인인데, 먼저 네이버 로그인 연동 URL 생성하기입니다. 요청 URL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보내야 할 요청 변수는 response type, client ID, redirect URI, state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청물 샘플이 있습니다. 네, 이 AP 요청 URL로 요청을 했을 때 콜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이 성공적이라면 이렇게 오고 실패로 갔으면 에러라는 파람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준비해둔 타임리프 코드를 붙여넣겠습니다. 로그인을 위한 타임리프도 붙여넣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러를 생성하겠습니다. 패키지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홈, 그리고 로그인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어노테이션 컨트롤러를 붙여주시고, 겟 매핑을 하겠습니다. 홈으로. 네, 리턴 값은 타임리프 이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발자 센터에서 발급받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선언해 줍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 창을 위한 컨트롤러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PI 호출을 위한 포스트 매핑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 URL에서 진행이 되고, 리다이렉트를 하기 때문에 반환 값은 보이드로 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요청 URL입니다.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스트링 베이직 URL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청 변수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URI 컴포넌트 빌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따옴표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URI 컴포넌트 빌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빌더 URI 스토링 여기에 베이직 URL을 넣어 주시고 쿼리 파라미터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리스폰스 타입 그리고 기본 값인 코드 하고 여기서 잘 입력하실 수 있겠지만 미리 오타로 인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것을 사용해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써주시면 되시고 네, 이 다이렉트 URI는 여기에 어떤 것을 써야 하시냐면 처음에 여기 API 설정하실 때이 콜백 함수, 콜백 URL, 네이버 로그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같이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스테이트는 임의의 값으로 그냥 간단하게 1111이라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하시고 스트링 형식으로 바꾸시고 네, 이것은 URL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는 리스폰스를 해주시고 send redirect를 URL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에러를 위한 예외 처리도 해주시고 한번 간단히 이렇게 보내게 되면 네이버 다시 로그인으로 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 둔 네, 타임리프를 위한 화면입니다. 로그인하기로 들어가시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요청 API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필수로 입력했던 부분들을 다 클릭하시고 동의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URL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콜백 응답 정보에 성공으로 오면 다음과 같이 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API가 잘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파람에서 쿼리 파라미터에서 보이시는 코드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네, 코드는 이제 네이버 로그인 인증이 성공하면 반환하는 인증 코드로 접근 코드 발급에 사용됩니다. 스테이트는 아까 저희가 입력한 값이 추가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로그인 연동 URL이 생성이 되는데요. 네, 이때 발급된 코드와 스테이트를 캘린더나 프로필 조회 같은 로그인 API를 사용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저라는 도메인을 만들어 코드와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홈 URL을 제외한 다른 URL을 들어갈 때에는 로그인된 유저만 들어갈 수 있게 로직을 짜기 위해 세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저 도메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유저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private string 코드 스테이트 부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로그인 URL에 포스트를 보내면은 네이버 다시 로그인이라는 URL로 리다이렉트 되기 때문에 겟매핑으로 네이버 로그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다시 홈.html을 렌더링하는 식으로 로직을 짜보겠습니다. 리턴홈을 해주시고 여기서 오늘 리퀘스트 파람을 받아보겠습니다. 코드와 그리고 로그인한 유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모델을 생성해서 네,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로그인한 유저만 들어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임포트 해주시고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션 생성을 위한 HTTP 세션도 파라미터에 넣어주시고 잘 왔는지 확인을 위한 코드와 스테이트를 추가로 확인용으로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저에서 코드와 스테이트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인풋해야 하는 값은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이 네이버 도메인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드와 스테이트 값을 넣어줍니다. 주어라 해주시고, 다음과 같이 에러 뜨는 거는 생성자를 생성 안 했기 때문입니다. 생성자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개다 맞게 해주시고, 네, 세션의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름은 로그인 유저로 해주시고, 유저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델, 헤더 어트리뷰트에서 로그드인의 유저를 넣어주셔서, 만약에 이 유저 값이 널이면은 다시 홈으로 리다이렉트라고, 유저 값이 널이 아니면은 그 URL로 접근할 수 있도록 로직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유시정지했다가 시작하여 코드와 스테이트가 잘 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하기, 로그인. 네, 동의하기 누르면은 코드, 스테이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세션 들어가면 J 세션 아이디가 생성됨을 볼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아까 프린트 ln을 했던 코드, 스테이트 값도 잘 확인돼서 유저에 잘 생성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발급받은 코드를 통해 액세스 토큰을 얻고 프로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필 컨트롤러를 만들어 줍니다. 네, 어노테이션 컨트롤러 붙여주시고, 이것은 네, 프로필 URL로 접속했을 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리턴은 프로필로 해주시고, 네, 또한 미리 작성된 타임리프 코드를 붙여넣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주시고, 여기서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API 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GitHub으로 들어가셔서 이게 네이버 오픈 API 가이드로 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샘플로 들어가 주시고 자바를 클릭하시면 API 종류에 대한 자바 파일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조회를 위한 API exam 멤버 프로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에 있는 main 함수는 이제 이 URL로 들어갔을 때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코드들도 복사해 보겠습니다. 코드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러에 추가해 주시고, 안 되는 클래스들은 임포트 해줍니다. 네, 다음과 같이 다 하셨고, 네, 이제 메인 URL을, 메인 코드를 get 프로파일 메소드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발급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초기화해 줍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네이버 GitHub에서 가져온 코드는 회원 프로필 조회를 위한 코드이며, 이전에 해야 하는 단계는 이 접근 토큰 발급 요청입니다. 이 접근 토큰 발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URL 있고, 요청 변수명은 그랜트 타입,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코드 스테이트, 발급되는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 API를 이용하면 회원 프로필 조회에 필요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준비한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얻어보겠습니다. 미리 작성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베이스 URL은 여기서 보이시는 네, 이 요청 URL이고 이 URI 컴포넌트 빌더는 그 쿼리 파라미터를 베이스 URL에 추가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HTTP URL 커넥션을 이용하여 메소드를 get으로 바꿔서 요청을 하면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접근 토큰 발급 요청을 위해 코드와 스테이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션에서 유저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세션. 그리고 리다이렉트를 하기 위해 리스폰스 미리 작성해 주겠습니다. 네, 우선 세션에서 get 어트리뷰트 로그인 유저 값을 세션에 있는 유저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저로 다운 캐스팅을 해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션의 값이 널이라면 로그인 창으로 리다이렉트하는 문구 구현을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로그인으로 보냅니다. 여기서도 예외 처리를 위한 예외를 던져줍니다.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 JSON 포맷에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미리 작성해둔 get 액세스 토큰 메소드를 통해 가져와 보겠습니다. get 액세스 토큰에 로그인 유저를 보내주면은 스트링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JSON을 한번 반환해보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유저에서 게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이 유저 값을 받아서 유저의 get 코드와 스테이트를 파라미터 추가하여서 JSON 포맷으로 형식이 오게 됩니다. 먼저 이 println을 통해 JSON이 제대로 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프로필 확인을 누르면은 프로필 URL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지만 네, 터미널을 확인해 보시면 액세스 토큰이 있고 리프레시 토큰, 네, 토큰 타입, 익스파일 스트링까지 제대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대로 온 스트링을 통해서 한번 프로필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주석 처리했던 것을 다시 처리해 주시고 이게 JSON 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액세스 토큰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뽑아서 하기 위해 JSON 노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매퍼를 써주시고 오브젝트 매퍼에서 리드 트리 제이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이슨 모드 원하는 값을 입력해 주시고 텍스트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액세스 토큰에는 여기 있는 값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프로필 조회할 때 필요한 것은 액세스 토큰만 있기 토큰 타입 접근 토큰만 있기 때문에 이 액세스 토큰에 액세스 토큰 값을 입력해 주시면 네, 리스폰스 타입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로그인을 하고 프로필을 확인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터미널 창을 확인해 보시면 네, success 떴고 아이디와 젠더, 이메일, 네임, 요 버스데이 이런 정보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초기 API 설정을 할때 필수로 추가했던 부분들이 네,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들을 깔끔하게 이 화면 창에 뜨도록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리졸트 코드 메시지 아이디 젠더 이메일 네임 버스데이 이 정도만 살려주시고 이제 이 리스폰스 바디에 있는 값들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빼내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오브젝트 매퍼를 생성해 주시고 내 이름은 풀 모델로 하겠습니다. 리드 트리 그래서 리스폰스 바디를 넣어주시고 네, 그럼 제이슨 노드는 간단한 제이슨 노드 1로 하고 모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모두 진행했고, 다시 시작하여 웹 화면에 제대로 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프로필 확인을 들어가시면, 네, 아이디와 성별,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름, 생일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success입니다. 다음은 클로버 페이스 레코그니션 API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인 얼굴 인식 API를 사용해 볼 거며, 유명인 얼굴 인식 API를 위해 보내야 할 요청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정상적으로 API 통신이 됐다면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API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드는 포스트로 바꾸고 리퀘스트 헤더에다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 클로버 페이스 레코그니션 또한 이 네이버 깃허브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API 이그젠 페이스를 가시면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네,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컨트롤러에서 간단하게 AI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어테이션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복사하신 부분을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클래스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네, 그리고 겟 매핑과 포스트 매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AI로 왔을 때는 포스트로 바꿔주시고 네 이제 get AI 같은 경우 아까처럼 로그인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세션을 해주시고 이 다이렉트를 위한 리스폰스도 파라미터를 추가해줍니다. 세션 점 get 컨트리뷰트 로그인 유저 값을 받아오시고 유저로 변환해줍니다. 그래서 로그인 유저가 버리면은 변수명도 써주고 네, 로그인 창으로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예외 던져주시고 API 요청은 이 AI URL에서 포스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로직이 이루어지는 메인 메소드의 값을 복사해 주시고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your client 값은 아까 있던 것을 또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까 위에서 선호했던 것은 지워주시고 이 포스트 AI 메소드에 선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요청했던 리퀘스트 헤더에 네, 요청했던 부분들을 추가해주시고 네, 미리 준비해둔 sign if 코드도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고 추가로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줘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네, 쉽게 경로를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파일 업로드한 파일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로드할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디렉토리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 있는 네, 네이버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파일 이름을 얻어야 되는데요. 파일 이름은 여기 AI에서 포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멀티파트 객체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선 리퀘스트 파람에서 이미지 파일을 써주시고 파일을 가져와 줍니다. 가져왔으면 파일에서 오리지널 이름을 얻어와 주시고 이미지 파일의 경로는 여기에 파일.txt까지 작성해 주시고 파일 네임을 써주시면 이 이미지 파일이 아, 네, 잘못 작성했네요. 이거는 포스트 매핑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주시고
네, 이미지 파일이 겹치기 때문에 이는 템프 이미지라고 다시 이름을 주겠습니다. 네, 그럼 템프 이미지를 이 이미지 파일에다가 저장해 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일 네임만 생성된 거고, 여기서 파일.transfer to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해 주시고, 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파일 업로드하면, 네,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안 뜨는데 터미널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페이스 해가지고 닮은 꼴은 무리뉴 축구 감독이고, 확률은 닮은 정도는 23 이렇게 온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웹에 표현하기 위해서 모델 객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방식은 아까 앞에서 했던 것랑 네, 똑같이 이 스트링으로 온 거를 JSON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셀러브리티와 컨피던스만 네, 잘라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value confidence image. 네, 해가지고 이 이미지 패스는 지워주시고, 네, 모델을 파라미터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고 다시 실행시키고, 앱을 보면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요거인지 네, 다음과 같이 닮은 꼴과 일치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팝하고 번역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하고 API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HTTP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고, 네, 보내야 할 파라미터는 소스, 타겟, 텍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API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응답은 소스 랭귀지 타입, 타겟 랭귀지 타입, 트랜슬레이티드 텍스트 이렇게 오고, 응답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또한 네이버 오픈 API, 깃허브에 팝하고 번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다음 위와 보이시는 것이 네, 팝하고 번역기 API 예시입니다. 네, 이 또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네, 팝하고 컨트롤러를 만들고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또 예외 처리는 해주시고 네, 이를 위한 갭 포스트 랩핑을 해주겠습니다. 네, 팝하고 또한 그 API 요청하는 것은 이 팝하고 URL에서 포스트 메소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행이 됩니다. 네, 템플릿도 미리 준비된 팝하고 타임리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스트 매핑 팝하고에 예시의 메인 메소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네, 팝하고 HTML을 보면 코리안 텍스트와 잉글리시 텍스트로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를 일단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겠습니다. 네, 밸류는 코리안.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바람이 비었기 때문에 리카이어드는 펄스로 해놓겠습니다. 네, 모델도 해주시고. 리스폰스와 네, 세션 확인을 위해 HTTP 세션도 초기화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get이 아니라 포스트가 아니라 get을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그래서 로그인 유저 값을 불러옵니다. 도메인에서 가족들을 해주고 로그인 유저가 널이라면 네, 로그인 창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얘를 처리해 주시고 네, 이제 포스트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붙이는 부분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프라이빗은 지워주시고 API URI 그대로 주시고 클라이언트로 바꿔주시고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써보시면 네, 여기 지금 안 떴는데 안뜬게네 여기 하지만 API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는 잘온걸볼수 있죠. 네, 모델에서 모델을 추가 안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모델까지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트링으로 온 JSON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브젝트 맵을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리스폰스 바디를 JSON 노드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English는 빼주시고 여기에 추가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모델도 파라미터에 추가하겠습니다. 네, 계속 Hi, Hello, How are you today? 라고 뜬게 네, 이렇게 스태틱으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 있었는데 이거를 네, Request 파라미터에서 받은 코리안으로 바꿔주시면은 네, 잘 작동할 겁니다. 네, 다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학점 잘 받겠습니다라고 쓰면은 네, I wanna get good grades라고 네, 네이버 팝하고 번역기 API도 잘 작동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블로그 검색 API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 검색 API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를 XML 아니면 JSON 형식으로 반환되는데요. 저희는 JSON 형식으로 반환되는 URL로 요청을 보낼 겁니다. 메소드는 게시고 보내야 할 쿼리 스트링은 쿼리 디스플레이 스타트 소트가 있습니다.
요청에 얘는 다음과 같이 아이디가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보내면 응답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이 또한 네이버 오픈 API GitHub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서치 블로그 가시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서치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시고 붙여놓습니다. 예외 처리를 다 인포트 해주시고 겟매핑과 포스트매핑을 만들어 줍니다. 네, get 서치부터 하면은 먼저 모델 session에서 get 어트리뷰트 로그인 유저를 해주시고 로그인으로 샌드 리다이렉트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search.html을 붙여넣겠습니다. 쓰면은 그리고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또 추가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게스트 파람으로는 쿼리와 그리고 네, 쿼리에 대한 반응을 하는 리졸트 리스트로 오게 될 것이고 모델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GitHub으로 가서 이 메인 메소드에 있는 코드를 붙여넣겠습니다. 해주시고 이 보내야 하는 텍스트에는 이제 쿼리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미리 작성해둔 이 타임리프를 통해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출력하게 하는 코드를 붙여넣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네, 다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보내야 하는 쿼리의 값이 널이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디폴트 밸류를 네, 그냥 빈 스트링을 보내면은 네, 에러가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은 로그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네,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리다이렉트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검색에서 학점 잘 받는 방법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하면 다음과 같이 네, 목록이 뜨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목록으로 들어가 보면 네, 해당 타이틀에 링크로
접속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타임리프에서 이제 타이틀하고 링크만 보내줘서 할수 있고, 네, API가 JSON 형식으로 온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토탈 104,026개. 네, 그리고 스타트는 첫 번째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10개만 출력하도록 했고, 네,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이버 오픈 API 소개 및 실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